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온라인 성과 공유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행자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전 시청하신 영상은 강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 드림 친구들이 작사, 작곡, 그리고 출연까지 한 뮤직비디오입니다. 학교에 가지는 않아도 여러 가지 활동을 밝고 행복하게 해 나가는 모습들이 반가운 그런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 영상으로 행사를 시작함으로써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성과 공유회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우리 꿈드림 친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이강서TV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채팅창에 반가운 인사의 말씀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벌써 몇몇 분들께서 인사의 말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모두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성과 공유회에 대해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안전망 온라인 성과 공유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인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성과 공유를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는요, 총 2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강서구청의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과 코로나 시대를 보내며 청소년들에게 닥친 위기와 대응 방법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겠고요. 2부에서는 자나 깨나 청소년 생각에 여념이 없으신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청,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들에 대해 들어보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질문도 하실 수 있는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소확행 이벤트. 네, 바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위한 이벤트가 잠깐 쉬는 1, 2부 사이 시간을 이용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김미영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성과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청소년 안전망 성과 공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신 기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 사업 실시, 위기 청소년 일시 보호소 마련, 지역사회 기관 협의체인 한우타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현재 코로나19로 우리 청소년들과 더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가장 내에서 문제가 더 심화되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 적절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의 성과 공유를 통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안전망 성과 공유회를 위해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김미영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 뒤 만나 뵙겠습니다.
네, 1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사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강서구 아동 청소년과 드림 스타트팀 김은영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를 드리게 된 강서구청 아동 청소년과 드림 스타트 팀장 김은영입니다. 저는 강서구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촘촘한 청소년 울타리 조성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한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60만에 가까운 인구 중 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14.8%로 8만 8천 명에 이릅니다. 김포공항과 스마트도시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급격히 발전, 변화하고 있는 도시 이면에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주택,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지역개발 편차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020년 교육청 통계자료 및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에 따르면 우리 구의 청소년 위기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안타깝게도 비자발적 중도 학업포기 및 가출 청소년 수가 서울시 25개구 중 1, 2위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PC방 살인사건, 임대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등 지역 내 강력사건과 이후에도 청소년 관련 각종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보호기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2019년부터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보다 활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 성과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강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구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여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여 각 기관별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및 조직 인프라 구축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 전담 인력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유관기관 간 통합사례회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 7월에는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여 드림스타트 팀에서 청소년 안전망 업무를 맡게 되면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공동 사례회의 및 자원 공유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존 청소년회 관 건물 일부를 사용하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2020년 12월 단독 전용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노후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치약지역으로 공사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도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해 왔습니다. 먼저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적 충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타 지자체 입법에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올 11월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문제해결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선도적으로 대규모 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법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구 자체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0년 강서구 아동 청소년 실태 조사를 통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올 초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청소년 보호 유관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실제 위기 사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책자 발간에 그치지 않고 동주민센터 실무자 및 민간아동위원회에 대한 소규모 집중 교육도 병행하여 그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로 말씀드린 지자체 인프라 구축 성과에 이어 두 번째 성과는 필수 연계기관 간 협력 강화입니다. 구와 경찰서, 교육지원청이 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세 기관을 중심으로 실무자가 참여하는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수시로 통합사례회의 및 솔루션회의를 통해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사건 사고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청소년과 그 주변인에게 신속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 경찰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아이유센터 등 9명의 관계자와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 지원 후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지역 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솔루션 회의를 실시하여 상담과 의료 지원 등 선제적 개입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과는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확대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강서 한울타리 사업은 강서구의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적 예산과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민간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서비스들을 연계하는 강서 한울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8월부터 관내 종합병원, 내과, 피부과, 치과,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치료비 감면과 신속한 진료, 상호 정보 교환 등의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컴퓨터, 미용, 바리스타, 제과제빵, 운전면허 등 직업훈련 기관과 예체능 학원 등 교육기관을 발굴하여 집중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의료 울타리 27개소, 교육 자립 울타리 20개소, 법률 울타리 1개소로 총 48개소의 민간 기관과 협약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구에서 연계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 서비스 비용을 전액 후원하거나 감면된 금액으로 지원하여 최근까지 70여 명의 청소년이 이 사업을 통해 위기 해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확대 일환으로 이동 상담실과 드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로 네 곳에 추가로 공간을 마련하여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가출이나 절차상 쉼터 입소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장소를 제공받아 구에서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위기 청소년 일시보호소인 드림하우스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로 인해 강서구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 평가와 언론 홍보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행정우수 사례 선정에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및 조례 제정으로 최우수상 수상, 2020년에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및 공공정책평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중앙지와 지역신문 등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된 자료를 보고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등 문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의 촘촘한 청소년 울타리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추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경찰서나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민간기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서구의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 김은영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서구에서 위기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 촘촘 울타리를 만드셨네요. 민간 협약을 통한 지원이라는 탄탄한 체계 위에 청소년 안전망 정말 만렙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심리 경향 및 위기 고찰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화인 소아 청소년과의 현태연 원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서 저를 좀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화인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원장인 현태영입니다. 저는 정신과를 이제 전문의를 딴 이후에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를 별도로 좀 전공을 했고요. 이 강서구에 제가 개원을 한 지는 거의 이제 16년째가 다 되어 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같이 한 아이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청소년 그리고 또 여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같이 의논하는 그런 위치를 맡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그 어떤 위기적인 그런 어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청소년 시대를 맞이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되었을 때 2021년 12월에 이 주제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 이거는 현실이 되었고 더 좀 우울적한 것은 여전히 아직 이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지금 두려움으로 바꿔버린 그런 경향이 있고요. 코로나19의 문제는 그것에 감염되어서 신체적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 국한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시하게 된 일상이 순식간에 희망사항으로 바뀌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자, 감염에 대한 공포와 또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 또 사회관계의 단절, 또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람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가 나타났고, 이제는 그것이 장기화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의미는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한 데 따른 스트레스 과부하 등으로 인해 분노 또는 암담한 감정을 느끼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 이 상황에 소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직은 완성본이 아니며 건강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한창 적극적인 양육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또 건강한 체계를 이루어야 되고 그 건강한 체계는 바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질서를 정하는 합의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서 이제 중요한데요. 개인으로 말하자면은 그 자신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그것을 성취하여서 더 발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규칙에 대한 꾸준한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교육 체계가 혼란되다 보니까 성장하는 학생들이 습득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고요. 그로 인한 후유증이
이 당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이 심각도가 더 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다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을 다 대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조해서 문제점을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업 능률이 부진해졌습니다. 이거는 학년기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아주 극심한 시점에 사실 학교 환경에서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발휘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무조건 이제 당황스러웠던 시기였고요.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급하게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상당히 엉성했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기존 유튜브나 다른 매체의 어떤 깔끔하고 세련된 진행에 익숙했던 학생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는 이것은 상당히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콘텐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보다 더 사교육을 신뢰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나마 거리 두기의 제한이 있어서 많은 학생을 수용하는 학원에서는 또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는 게 어려웠고요. 소수 정예만 가능한 아이들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의 맥을 끊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로나 시국이 이제 장기가 되어서 학습에 이제 온라인 수업이 체계를 잡기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질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어 가긴 했지만 사실 온라인 강의라는 게 듣는 쪽이나 강의하시는 쪽 모두 실시간 대면 수업을 대체할 정도로 그렇게 우수하지는 자연스럽고 우수하지는 못한 게 사실이죠. 본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동기가 부여된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학습 동기가 부족하고 쉽게 산만해지기 쉬운 어린 학생들일수록 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교실과 달리 수시로 소음이 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가정 내의 학습 환경은 그 자체로도 지속적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자, 강의하시는 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많은 애로가 있는데 화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강의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상호작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흐름이 끊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강의의 질이 사실 이상적이기는 어렵겠죠. 자, 반면에 온라인 수업에 이제는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2학기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네, 되게 이제 휴대폰이 되겠는데요. 자,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으면서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밑에서 이제 다른 작업들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럼 나름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타성과 요령이 붙어서 자, 대면 수업이라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불성실한 버릇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되었던 거죠. 자, 이것들이 이제 부모님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이제 야기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갈등을 야기한다는 측면보다도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에 통한 자기 개발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상의 규칙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말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학교 안 가는 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학교를 가는 날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전일 등교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있는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형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아니 나는 어저께도 학교를 갔는데 오늘 왜 또 가야 되느냐. 네, 그렇게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많이 무심한 학생들은 너무 뒤죽박죽하는 등교일 때문에 자기가 언제 학교 가야 되는지를 헷갈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학교를 간다는 게 단순히 무슨 공부를 배우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개인이 향후 소속될 어떤 사회 체계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개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한 개체를 유지하는데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건데요. 거의 30조 개에 가까운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십 조 개에 대한 세포가 일정한 조직을 구성합니다. 일정한 조직을 구성,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과 연합해서 일정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다시 기관, 그러니까 뭐 심장이나 네, 간, 뭐 이런 기관을 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어떤 기관들끼리 모여서 기관계라는 것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환계, 네, 배설계, 뭐 신경계 이런 것들이고요. 자, 이런 개들이 또 연합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적절히 함으로써 저희 사람 또는 동물이라는 어떤 하나의 개체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서 많은 세포들이 이런 각자의 자기 역할을 담당해서 적절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개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없고 이 개체들이 적절히 유지되려고 하면 네, 그 세포의 단계부터 예, 건강한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자, 우리가 사는 체계를 생각해 본다면요.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런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에 맡은 어떤 기능들을 적절하게 수행을 함으로써 하나의 개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은 우리가 무인도에 혼자 거주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소환 사회라는 큰 개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속한 조직 및 기관 내에서 그 기능을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적절히 작동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적절한 질서를 유지할 때 개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 학교를 간다는 규칙은 단순히 어떤 습관을 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은 필요한 규칙을 습득하고 훈련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의 필요만 고려해서 모든 개인이 제각각 활동한다면 하나로 통합된 사회 구조라는 것들은 애초에 존재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 외에도 학교 생활은 인간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권리와 의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학습을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과 또 사회 안에서 자기가 가져서 누려야 될 권리를 습득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기는 규칙과 준수를 하고 어떤 숙제를 다 제대로 수행하는 학습 과제의 수행은 또한 절제와 발전을 통해서 자기의 의무를 배우게 되면서 사회에서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수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네, 학교의 등교의 어떤 규칙성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학습되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습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정서적 교류, 즉 이제 사회성 함양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잘 안 되고 소극적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부모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애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자, 일단은 위기를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이게 어쩌면 꼭 필요한 훈련의 기회를 흘려보낸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투르다고 할 때 그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네,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부딪혀서 또 새로운 문제를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현저하게 사회적 접촉이 줄다 보니까 네, 성인이 되기 전에 오히려 아이들은 보호받은 환경에서 적절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 친구들이 저절로 사회성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발전의 가능성을 유예시킴으로써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적절한 사회 기능을 하는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개인적인 손해가 만만치 않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미성년이다 보니까 보호자들의 어려움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은 학생이 못지않게 아주 다중고를 겪고 계시죠. 자, 일단 아이들이 불규칙해진 생활, 즉 이전에는 일정하게 돌아가던 일상생활에 뒤틀림을 함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또 학습의 비효율적인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것을 걱정을 하면서 이제 오롯이 이제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걸 처음 맞는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나누어서 해주시던 부분까지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학교 하루 종일 자녀와 같이 붙어 지내면서 시각과 갈등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 네, 부모님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외래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자, 보호자의 어려움이 이것뿐일까요? 양육 외의 가정 상황들도 이분들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감염에 대한 공포가 있고 거리두기의 제약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활동이 제약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자율성에 크게 이제 도전이 되고요. 이제 무기력감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말하자면, 자, 내가 어디 나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는 것과, 네, 나가지 못해서 나가지 않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그런 물리적 활동이 감소하다 보니까 체력 자체가 저하되는 이제 또 부작용이 나타나서 신체 활동이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고 약해진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 별도로 사회적인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또 따라가서 경제적인 위축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가정의 경우는 이 갈등의 요소가 더 부각화가 됩니다. 결국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호작용을 아이들과 하고 해소될 수 있는 수단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뭔가를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에 여기에 엎친 데 덮쳐서 격리 대상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감염자가 된다든지 이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압박이 이제 최대치로 작용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집안 내에서도 편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확보하지를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배려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나 수익 감소로 인한 이제 그런 부부 갈등이나 가족 내 갈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고요. 아이의 훈육과 관련된 갈등,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주부의 경우는 개인 시간이 없다는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있을 때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저희들이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가정생활은 특히 사춘기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가중시킬 수 있고 아이들은 오히려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어도 보호자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감정의 폭발을 보호자한테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상처를 주고, 네,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가정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그런 시국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과 모든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던 거거든요. 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고려할 수 있을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교육 일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선생님들께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네, 교육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여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어떤 대안을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하자면요. 자, 학습의 질적 약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라는 거는 어지간한 집중력이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인데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지불하거나 이제 저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듣게 되는데, 자, 그런 강의조차 처음에 마음먹었던 것처럼 잘 되지가 않는데, 하물며 이 학교 수업이라는 거는 모든 아이들이 자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발성이 좋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해야 하는데 또 그 아이들이 반드시, 예,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이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잘 관리되어야 되는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내용이 실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향상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에 묻지 않게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이 수업의 내용을 전달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를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도 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중이 웬만큼 잘 되는 상태라고 해도 40분을 어떤 강의를 꾸준히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만약에 40분 정도의 수업을 한 개를 듣는다고 하면 차라리 학생들이 어릴수록 한 20분 정도로 나누어서 네, 수업을 짧게 네, 임팩트 있게 진행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의 복선처럼 예, 강의가 따로따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국어나 수학이나 어떤 영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치 연계가 되는 네, 그런 연결고리를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그 수업 자체를 좀 네트워킹 시킬 수 있으면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강의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를 포장해서 내놓는 방식에 대해서도 강의의 내용에 신경 쓰는 것 묻지 않게 네, 많은 신경을 쓰고 또 필요하다면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조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많죠. 그래서 독서가 잘 안 되고 그런 어떤 교양에 관심 없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어떤 고전이나 또 어떤 특별한 문화적인 어떤 자극을 주기에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아이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링크를 걸어 주시는 것들도 아이들의 이제 교육 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둘째는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모두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물리학자분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생물은 아주 정교한 생화학 기계고 이 기계는 수많은 원자로 되어 있고 물리 법칙에 따라 작동된다. 라는 이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무슨 뭐 영혼의 문제나 가치관의 문제를 떠나서, 네,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사실이죠. 저희 몸이라는 거는요. 자,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 몸이라는 기계는 철저한 관리에 의해서만 고장 없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몸의 작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있어야만 하는데, 즉, 수면 및 식사 시간의 준수와 적당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들쭉날쭉한 등교 생활이 이러한 중요한 습관을 굉장히 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집에서 수업을 받는 날이라 하더라도 늘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집에서 부모님들만의 어떤 관리로서는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교육 체계 면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어서 길지 않은 네, 활동을 집에서 꼭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네,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에는 가능한 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요즘에는 그 거리두기 때문에 애들이 외출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체육 활동이라는 거는요 신체 활동을 보충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성의 함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사회관계를 단체 활동을 통해서 훈련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호자들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보호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개인의 고통 못지않게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일관된 어떤 양육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어려울 수가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 개인적인 뭐 카톡이라든지 어떤 연락을 해주셔서 네, 그런 어떤 건조해진 사회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할 수 있고
개인적인 관심을 표현해 주심으로써 그 아이들이 격려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자극을 주시는 것들이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많은 용기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의 연계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강서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시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잘 운영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체계를 잘 모르는 아까 이제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런 행정적인 체계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느끼는 어떤 특별한 부분은 약간 일관성이 가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관리를 하게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오는 사람들을 이제 의뢰하는 것도 그렇고 의뢰된 사람들을 이제 그 결과를 어디에 나누어서 그 예후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비슷한 두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적인 어려움이고 전문적인 영역이겠지만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하셔서 네 일관적인 그런 체계를 유지하시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이제 위기를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지금 고달픈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어려움을 조금 더 깊게 사고하고 거기에 맞춰 대책을 구안하고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인간이 위대한 거는 그래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항상 인간의 강점이었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이 도전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같이 협조하면 더 나은 결과와 또 더 나은 보람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MC로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면 행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많이 바뀌고, 또 아이들에게 진로 강의를 나가는 강사로서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시는 강의가 너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현 사태에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것,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사고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일상이 규칙적인 것에서 불규칙적인 것으로 바뀌었고, 정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찝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소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정말 중요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을 진행해 주신 현태현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3시 30분부터는 2부가 시작이 될 텐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는 소확행 이벤트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께는 방송 후에 별다방 커피 쿠폰이 발송될 예정인데요. 별다방 이것만큼 소확행이 있을까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소년 안전망 이렇게 여섯 글자로 6행시 만들어주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빨리 올려주시는 분들께 그리고 또 재미있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올려주시는 분들께 커피가 핸드폰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방송 후에 나오는 QR코드 혹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서 빨리 재미있게 올려주시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청소년 안전망 이 여섯 글자로 6행시를 만들어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88명분 께서 시청 중이신데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댓글을 계속 살펴봤거든요. 응원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청소년 안전망 성과보고에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여기저기 센터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연이 너무 좋다고도 많이 해주시고 네, 댓글
댓글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의미한다는 것은 지금 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저희가 총 15분께 지금 이 기프티콘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청소년 안전망, 사실 이게 삼행시는 쉬운데 육행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먼저 하는 게 임자예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보다도 빨리 올려주시는 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육행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이 빨리 재밌게 올리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회 드리고 저는 잠시 물러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서 우리 청소년 안전망으로 육행시 만들어서 우리 이벤트를 진행했죠.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올려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딱 15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까요. 행사 끝나고 QR코드나 링크로 꼭 연락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불러드릴게요. 조미숙님, 빠원님, 고고식님, 강혜경님, 동대문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이원경님, 정은하님, 손수근님, 김경희님, 김동현님, 그리고 초코우유님, 김은정님, 데니우스 KR님, 소재진님, 이형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데니우스 KR님, 청소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강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연계기관이 하나 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전국에서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육행시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정말 아이디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확행 이벤트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청소년 안전망 성과공유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우리 강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현주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부 순서 진행을 맡은 강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장 오현주입니다. 강서구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공유회의 부제가 청소년 안전망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이제 갓 피어난 어린 꽃이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따뜻한 햇빛과 적당량의 물, 그리고 또 양분의 흙이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 안전망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강서구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여러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부 강서구 그 성과 보고와 기조 강연에 이어서 2부에서는 그 초청 기간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번 성과 공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문희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김지선 과장님이신데요. 갑작스런 일정이 계셔서 오늘은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정화 장학사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차주원 부장님이십니다. 더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계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문희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문희입니다. 오늘 지역사회 청소통합지원체계인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요. 참 기쁘고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과거에는 이제 CYSNET이라고 해서 불리었는데요. 지금은 청소년 안전망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과 복지지원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조례들을 법적인 근거로 하여서 저희 지역사회의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상호 협력하여서 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또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된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또 상담복지센터의 연계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안전망팀에서 발견하고 또 연계 또 상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위기 청소년들의 어떤 그 위기도들 평가하고 맞춤 서비스를 계획하고 다각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하는 그 서비스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과거에는 그 상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위기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연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또 사업이나 이런 실적과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을 심리 상담하는 과정 안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회의 또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서 지역 자원과 연계하고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지원단들을 활용을 하여서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그런 학교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1388 청소년 지원단이라고 하여서 멘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 멘토 또 혹은 또 기타 예체능 멘토 또 학습 멘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이분들이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례 판정 및 솔루션 회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안전망 팀장과 같이 사례 배정 회의와 또 통합 사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8차에 걸쳐서 10차에 걸쳐서 고위기 청소년 약 84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상담과 경제적 또 의료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 청소년 안전망과 관련하여서 그 작년부터 해서
그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작동 모형을 한 두 가지로 조금 그 구분하여서 좀 봤는데요. 우선 다양한 기관에서 의뢰된 내담자들을 사례 접수를 하고 또 진단과 판단을 통해서 위기 사례들을 구분을 합니다. 심층 상담 후에 이 솔루션을 결정을 하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지지 체계를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지자체 안전망팀이나 이제 또 그 실행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거나 또 통합사례회의나 또 솔루션회의에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했을 때는 자문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고 또 이러한 어떤 결과치로 내담자하고 합의된 다각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작동 모델입니다. 네, 두 번째 작동 모델은 우선 위기라고 판정이 된 사례를 의뢰받는 경우이고요. 1차로 면접 상담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의 사법적인 처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 후에 긴급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례와 자문회의를 통해서 내담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게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각 지원기관의 어떤 그 탐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전문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했을 때는 저희가 기꺼이 그 사법적인 절차에 같이 참여를 하고요. 또 COS넷 기존의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법률이라든가 의료, 취업이나 피해자 보호센터와 연계를 하여서 내담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년 동안 그 안전망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담자들의 내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청소년의 전문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내담자들의 심리적인 근간을 이제 채워주는 내적 자원들을 강화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소년 시기이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되는 환경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충족이 되었을 때 그 삶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는 장기적인 조망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피라미드 형식의 위계를 잘 갖게 됐을 때 안정감 있고 또 행복한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례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기 사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상담자하고 안정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서는 다양하고 적합적인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까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피해 청소년이라든가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고 이 그 청소년들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폭력이라든가 또 뭐 성피해라든가 또 기타 많은 어떤 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상의 어떤 그 사례에서 저희가 성과를 봤던 것은 지속적으로 자살자의 행동했던 것들을 중단하게 되고 또 취업을 위한 또 시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폭력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을 이제 저희하고 공유를 하게 되고 동행을 하게 돼서 자립 의지를 향상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하고 함께 이 위기 청소년이 안전하게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또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들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고위기 청소년의 맞춤형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우선 발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지원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하는 이 전반적인 청소년 안전망 사업과 같이 연동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위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처럼 대면으로 이렇게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2020년도에 약 4,500여 명의 그 청소년들에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자살자의 위험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에 해당하는 그 한 400명 정도를 이제 발굴하게 돼서 저희가 모바일 상담과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연구 결과인데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가정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또 또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자살 자해에 그 관련된 행동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기 청소년의 맞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위기 수준을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개인 상담과 또 사례 판정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종합 심리 검사 그리고 복지 지원, 특별히 저희가 유념해서 프로그램 했던 것들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DBT라는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단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위기청소년들을 멘토링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체활동과 섭식관리, 그리고 또 그 인지사고력 향상, 그리고 문화예술지원과 관련하여서 통합적인 매체 심리 프로그램들을 하여서 ISR이라든가 위기수준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변화율을 많이 갖게 돼서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 안전망 팀과 이제 또 맞춤형 복지 지원 팀 그리고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한 발굴 청소년들이 있었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화되면서 많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강 명령과 또 선도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위기군으로 많이 발굴이 됐고요.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집단이 위기군으로 발굴이 되어서 이 위기청소년의 맞춤 서비스를 직접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경제관념을 갖게 하고 또 실제 몸소 노동과 또 노력과 땀을 흘려가면서 용돈을 벌어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시키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참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향상이 되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게 됐고 또 경제관념이 향상됐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많이 경험하게 된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소년 안전망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자체 안전망이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연계기관 그리고 1388 청소년 지원단이 함께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 의뢰가 되면서 이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가동이 됩니다. 이때 심리 검사와 심층 평가, 접수 면접을 통해서 위기 상황을 파악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그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동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청소년 시기에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욕구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은 위계가 다르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이해를 통해서 개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를 강화하는 그리고 솔루션 회의나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서 연계 기관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실효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실행위원회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자체 안전망 팀에서 주관하게 됨으로써 행정망을 이용한 어떤 그 파워 그리고 사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를 좀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사회가 기림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청소년 안전망의 운영 체계에는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 시점에서 그 2년 동안 이 시범 사업을 운영해 보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전문 인력들이 확충이 되고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이 이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약 기간이 있는 전문가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고용이 어려운 또 그 고용의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서비스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연계기관들을 협업체로 해서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체제는 많이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어떤 네 최종적인 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이렇게 위기나 취약을 경제적인 척도로만 발굴하는 어떤 한계점도 있는데요.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적극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맞춤형 복지팀하고 같이 연계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요건이 맞지 않는 그런 가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주무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령을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셔서 이 적극행정 사례로 저희가 뽑았는데요. 이렇게 지자체하고 같이 취약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이 국도비 의존에서 벗어나서 지자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말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이 지원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사업 운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 위기 청소년 상담 현장에 대한 열악함 그리고 지자체 안전망 사례 관리 등에 대한 어떤 피드백과 평가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올해 또 작년 이렇게 고익이 맞춤형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 외톨이였던 그 청소년이 정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옥상에 가서 좀 떨어질 생각도 하고 손목에 자해도 하고 이러던 청소년이 고익이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서 위기척도 YSR이라든가 이런 어떤 심리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연계기관의 도움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매체의 심리를 활용한 그 DBT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삶의 퍼즐을 맞추는 그런 어떤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 바리스타 자격을 따서 센터에서 학원비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네 아주 성공 사례로 저희가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마음에 큰 상처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했던 우리 희망이들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참 마음이 벅찹니다. 함께 선생님들과 연습한 대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할 희망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센터를 찾아와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장문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파주시는 저희 강서구보다 한 해 먼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인 그 통합 지원 체계와 또 연계 지원 모형이 인상 깊었고요. 또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정성스러운 디딤돌 역할 수행을 한다는 것이 아주 듬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원구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의 현황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또 다시 그 엄격해져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이 2년차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성과 공유회를 개최해 주신 강서구에 감사드립니다. 노원구는 전국 최초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1년차는 각 기관이 따로 안전망 사업을 진행하고 회의를 함께하는 정도였지만 2년차 들어 센터를 구축하며 적극화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문제가 폭력과 가출, 자살, 자해 등으로 복합화되고 부산 중학생 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 등이 발생하면서 2019년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는 사회장관 회의 개최 후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개요입니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구청, 경찰서, 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및 지역기관이 안전망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를 탈출시키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기 청소년에 대한 각 기관의 분절적인 서비스, 소통 부재, 사례관리 및 상담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지역 안에서 민관경이 적극적으로 협업할 필요성을 느꼈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과 경찰이 만나 논의하고 교육청과 상담복지센터 등이 서로 만나서 함께할 방안을 찾았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지역의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자.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어보자. 위기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였습니다. 각 기관이 만나다 보니 함께할 공간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마침 노원경찰서가 상계이동 치안센터를 서울시경과 협의하여 안전망센터로 조성하는데 협조해 주셨습니다. 구청이 리모델링하여 2020년 11월 구청, 교육청, 경찰서,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올해 초부터 통합안전망 지원센터를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센터 인력은 구청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4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명, 경찰서 SPO 경찰관 2명, 교육청 위기청소년 담당 1명 등 매일 10명이 근무합니다. 저희는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적 지원을 하고 청소년을 중심에 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적극 발굴 및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그 역할로 보면 노원구청이 센터장을 맡고 관내 여러 공공기관과 연계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또한 운영합니다. 경찰서는 적극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각 학교와 센터가 연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모든 기관이 함께 정기적인 통합 사례 회의를 진행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저희 센터는 상계역과 노원역이 가까워서 청소년 밀집 지역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여 평이라 넓지는 않지만 사무실, 상담실, 놀이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지나가다가도 들어와 쉬거나 상담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간식 코너도 있고 보드게임도 즐기고 10여 명이 교육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있습니다. 각 기관 통합 사례 회의도 여기서 진행합니다. 통합안전망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절차를 살펴볼까요? 우선 사례를 의뢰하고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례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주 사례관리자를 지정합니다. 직접 개입과 연계 지원을 진행하고 종결 후 1년 이내에 사후 관리도 진행합니다. 올해 각 기관이 연계하여 진행한 사례는 총 159건으로 비행, 가정갈등,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었습니다. 보시면 경찰서가 가장 많이 의뢰하셨죠? 심리검사부터 등교도우미,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하게 활동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통합사례회의는 매주 진행하여 총 40일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회의는 6회 진행하였습니다. 맞춤형 연계 서비스는 27건 지원하였는데 약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었고 종합심리검사비, 심리상담비, 의료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또 진행되었는데 주로 가출이나 생활고로 호소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117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 프로그램 여러 개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위드 프로그램입니다. 각 기관이 지역으로 나가서 위기 청소년들을 모으고 5회에 걸쳐서 타로 상담 카드, 진로 직업 검사 및 상담, DIY 만들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매개로 청소년들과 만날 고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청소년들로 진행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아울리치는 2회 정도 진행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노원 문화의 거리, 불암산 나비정원 등 여러 곳에서 청소년들과 만났습니다. 간식 키트를 제공하고 사업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요. 기관과 연계하여 선도 프로그램으로 희망 동행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는데요. 네, 6회차 47명이 진행하였습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서는 피해자의 소년법 교육 등 재비행 예비 프로그램을 구청은 진로탐색, 집단상담,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가족 간의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이것이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기 청소년 대부분이 진로가 불투명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진로 탐색 욕구를 확인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총 19회 26명과 만났습니다. 주로 1대1 만남이었다 보니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비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새로운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사례관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위기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사랑의 교실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생각보다 무기력과 우울 이런 삶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고 자해 흔적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는 등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그 절도 폭행 도박 등 비행 경력도 많았고 가족과 특히 아버지와 대화 단절로 갈등도 깊었습니다. 지난 6월 이 학생에 대해서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해서 구청이 주사례관리를 맡고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이 친구에 맞는 학원도 연계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부모와도 만나고 가족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서는 재범 위기를 막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했고 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건강평가도 받고 자살 위험을 낮추었습니다. 학교와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센터에도 자주 들리고 또
또 다른 친구가 자살을 계획하는 것 같다고 저희한테 제보도 하고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또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원,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노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열정으로 성과 공유에 함께해 주신 김지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노원구의 따뜻한 마음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그 신정아 장학사님께서 생명존중, 교육 등 위기학생 대응 및 극복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장학사 신정아입니다. 저는 위기학생 대응을 위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생명존중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체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과 학교 업무 경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교육활동 행정지원팀과 학교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교육활동 침해예방, 위기학생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이 있습니다. 또한 강서양천위센터에서는 학교폭력 및 생활교육 관련 학생보호자특별교육과 위기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센터와 생활교육인권지원팀에서는 연계하여서 학교를 애도교육과 심리상담 지원 등의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위기학생 사안 발생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위기학생 발생 사안이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학생 자살과 자살 자해 시도 모두에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도 참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환경의 변화와 비대면 원격 수업의 실시 영향으로 학생의 심리적 가정 상황 파악이 어렵고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런 다양한 위기 학생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주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교우관계, 학업성적, 가정에서의 불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위기 상황을 위기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및 자살 자해 시도 사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자택으로 자살 사안의 유형으로는 투신과 약물 중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사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사안 발생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프로젝트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학생 생명존중 프로젝트와 위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학생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환경 조성과 자살 징후 조기 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치료 시스템 구축, 학생 자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안전한 학교,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학생 자살률 감축으로 행복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위기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치료 연계, 자살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운영이라는 핵심 영역을 가지고 학생들의 위기 사안을 예방하고 위기 사안 발생 시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명존중 프로젝트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영역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대상 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교육 및 연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 교육기관을 연계시켜 주거나 자체적으로 업무 담당자 및 교직원 대상 생명존중 연수를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줌으로 비대면 연수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게이트키퍼 교육을 통해 학교 교원의 자살 예방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게이트키퍼 지정으로 위기학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위기학생 사안 발생 학교 요청 시에 생명존중위원회 운영 지원과 애도 교육 등을 통한 학생들의 심리 안정 지원을 조력하고 있으며 자살 고위험군 등 위기학생 발견 및 집중 관리를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학생 보호협력체계 구축 영역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는 생명의 날갯짓 CMP라는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생명존중 위기학생 지원 사업을 통합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간내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과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상생문화저변을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날갯짓 CMP 프로젝트 구체적 지원 절차는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 통합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 회의를 소집하여 통합솔루션을 계획한 후 심리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 등의 통합지원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2021년에 생명의 날갯짓을 통해 대략 심리상담과 병원 연계치료를 27명 정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생명의 날갯짓 CMP 프로젝트에는 지역과 함께하는 생활교육 지역협의체 운영도 포함됩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위기학생 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활교육 관련 지역기관들의 업무 협의를 통해 학생 위기 행동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별로 학생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함으로써 학교의 학생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지난 11월에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강서구, 양천구의 대표 학교와 경찰서, 구청 및 지역 유관기관이 모여 2021년 기관별 학생 지원 사업을 공유하는 기회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 영역입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CMP 전문 상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 위기학생과 위기학생의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CMP 전문 상담단의 전문 상담사는 봉사직으로 위촉되며 위기학교 긴급지원 및 학생, 학부모, 교원의 통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CMP 전문 상담단은
대략 25명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명당 여러 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는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 아동심리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서도 CMP 전문 상담단을 활용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사각지대 학생, 학부모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 위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교육지원청 업무 협약 기간 연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대략 15명 정도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 심리상담, 가정통합 사례관리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즉각적 지원으로 현장 지원, 밀착 지원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역입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위기 학생 사안 예방과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처를 위해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에서는 학생 자살 예방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위원회 개최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특히 위기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위센터 담당자, 외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기 사안 대처 및 애도 교육을 통해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 학생 대응을 위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생명존중 프로젝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만의 역할이 아닌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위기학생 지원의 플랫폼 역할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정화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강서구는 인구도 많고 위기 청소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학생 보호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발표해 주실 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사실 올해는 우리 센터가 부산에 가서 꼭 상을 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내년에는 꼭 상 타러 가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차주환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안전망 지원부 맡고 있는 차주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서구 청소년안전망팀 성과보고대회에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필요성이라든가 또 현장의 어떤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 안전망 지금까지 이제 강서구청, 그다음 노원구청, 그다음에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이제 지역교육청까지 이 사례들을 쭉 봤는데요. 이 사례 중에서 또 이제 저희가 이 안전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체계를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럼 이 청소년 안전망 어떻게 체계화되는가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위기 청소년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은 이제 올해 법률이 바뀌어서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고 이제 가정밖 청소년으로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밖 청소년이라든가 학교밖 청소년 또는 자살자해 청소년, 범죄나 비행에 어떤 노출된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위기 청소년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위기 청소년을 이렇게 다루려는 이유는 결국은 청소년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는 중요한 역할은 이제 물론 일반 청소년들도 도움을 드리지만 위기 청소년, 특히 위기 청소년의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OECD 국가에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가정박 청소년, 학교박 청소년 뭐 이런 청소년들이 다 위기 청소년이다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제가 통칭했던 말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레이블링이 돼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런 친구들을 바라보는 건 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검토해 보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생활의 부적응이라든가 학업 중단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적응상의 어려움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다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청소년의 수의 현황을 보면요. 가정박 청소년이 지금 한 2만 3천 명, 그 2만 1천 명 이렇게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로는 2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 4년간. 그래서 사실 이 가정박 청소년에 대한 어떤 도움들, 그래서 일시보호소나 쉼터나 또는 기타 이런 시설들이 확충돼야 되고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특히 보호에 많이 초점을 두고 또 자살자의 청소년 같은 경우는 최근 3, 4년도 전에 이렇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유행 되듯이 이렇게 그런 어떤 현상도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서도 이 자살자의 청소년의 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 100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OECD 국가 중에서 사망 원인 중에 청소년 사망 원인 중에 자살로 이렇게 기인한 사망 원인 1위인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도 지금 현재 5만 명대에서 5만 2천 명대로 이렇게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서 사실 이런 모든 청소년이 다 위기 청소년이라 볼 수는 없지만 위험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적응상의 문제 또는 생활상의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가중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이 친구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해주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16년도에 저희 원에서 그 위기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군, 취약 학생군, 아까 말씀드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 그래서 전체 일반 학생군은 430만 명, 취약 학생은 한 9만여 명을 이렇게 실태 조사해보니 그 안에서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게 2.2%,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이 15%, 그 다음 취약 학생은 고위험군이 13%, 잠재적 위험군이 거의 30%가 되죠. 즉 이걸 봤을 때는 일반 학생보다는 아까 위험 상황에 놓여있는 취약 학생들이 위기 청소년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전체 약 한 530만 명 중에서 위험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77만 명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나 재범 비행 관련된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 수치가 증가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재범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이렇게 전과가 있는 청소년 수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범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이제 최초 범죄가 발생된 그 연령,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연령이고 일수록 그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반복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 청소년 안전망이 이렇게 기능을 한다면 더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아까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저 노원구청에서도 말씀하셨고 강서구청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이 전략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업이 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이 위기 청소년 특히 이제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문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단체들이 모두 서로 주체가 돼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 구조하고 또 관련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안전하게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틀을 우리가 이제 안전망이라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안전망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제 그 지금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두 기관이 공적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이렇게 발굴하고 또 그들을 사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맞춤형 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코어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사안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언론이나 신문에서 많이 노출된 사건들입니다. 이런 집단 사건들 또 성폭력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났을 때 옆에 지금 장학사님 계시지만 또 학교에서도 그런 사건이 났을 때 저희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 안전망팀 그리고 학교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많이 연결돼 가지고 그 청소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회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적인 사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줄 때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어떻게 이 사건을 대처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청소년 안전망에서 저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체계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유관기관, 유관부처인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교육청, 특히 교육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각자의 부처에서의 어떤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분절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CIS넷 그 사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청소년 안전망으로 바뀐 건 2019년인데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라는 말은 굉장히 길고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또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더 용어가 쉬운 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한 혼동이 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해야 되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냐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결국 지역사회 책무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느슨한 필수 연계기관 간의 어떤 관계, 협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 9개 지자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지자체가 이제 같이 이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에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같이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 안전망팀과 함께 협업해서 맞춤형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달라지느냐 아까 제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청소년 안전망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원팀 협업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팀에서 공적 영역에서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물론 당연히 발굴체계도 이 청소년 안전망팀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아까 1388 전화라든가 1388 청소년 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발굴될 수 있고 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그리고 또 경찰청과 해서 각각의 위기 청소년을 지원해주는 매뉴얼에 이 청소년 안전망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성과라고 한다면 교육부의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라든가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자문 기관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이제 성사 단계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있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 기관 안에 우리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
저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 피해 지원 그 매뉴얼에도 지금 현재 모든 센터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도 센터 중에서 한 다섯 개 센터가 지금 현재 들어가서 지금 그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공적 기관, 민간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이제 이 위기 청소년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체계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발표의 그 타이틀인 청소년 안전망 체계의 그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 체계를 잘 유지하고 중간중간에 막혀있는 기능들을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역할이고 저희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청소년 안전망 서비스 전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접수 면접을 통해 사정을 하고 서비스 지원 체계를 또 이렇게 마련을 하고 이 안에는 공적 영역, 민간 영역에서 함께 협업을 하고 그리고 종결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솔루션회의, 그다음 통합사례회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올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유관기관 그 정보망을 쓰고 있는 게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13개 기관의 사례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최초 이름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부터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시스템의 이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으로 이렇게 공모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업무상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이 업무 흐름에 맞게 시스템화되고 실적화되고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총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이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13개 정보망들이 통합이 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한 위기청소년 한 명의 위기청소년 우리가 발굴을 하고 이 친구를 지원하게 되면 유관기관에 같이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왔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도 들어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들어가고 꿈드림센터 그다음에 쉼터 그 기타 유관기관들 뭐 저 드림마을 우리 그 저 인터넷 과의전 청소년을 위한 드림마을이라든가 디딤센터라든가 등등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모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부분에서도 여성가족부 내 13개 그 정보망을 통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무부 교육부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와 많이 연계해서 이게 결국은 정부의 행정망입니다. 이 정부의 행정망을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계되어질지는 좀 더 지금 논의 중인데 기초정보 같은 어떤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같이 오고 그래서 부처 간의 협업도 되고 그리고 부처 내의 기관들의 어떤 협업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내년 6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그 공공기관이나 또는 유관기관에서 쓰는 것 말고도 또 한편으로는 대국민 포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쉽게 우리 청소년 관련된 서비스들을 접촉하고 또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포털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례인데요. 아까 그 장문희 센터장님이나 다 여러분들이 사례를 많이 얘기해 주셔서
대충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135표 전화로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의뢰가 됐고 17세 여자 청소년이고요. 중학교 중퇴 학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가 이렇게 가족 사항에는 기록이 되어 있었고 현재 제일 필요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학원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년원 6개월 비행으로 이렇게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년원 안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검정고시 합격해서 이 학력은 취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그 가족 현황도 보고 접수 면접을 해보니까 부모님 이혼하셨고 또 아버지 연락이 안 돼서 지원이 끊긴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실행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 직접 그 지원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의논을 했고요.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 부족한 예산 이지만 지자체에서 추경을 통해서 긴급 지원비를 제공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이 청소년에게 맞는 진로에 관련된 상담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제 가정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채의 대물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산에 조력을 해줬고 청소년 안전망 지원단에서는 1388 청소년 지원단 등 다양한 그 유관기관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서에서도 이제 비행 선도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참여해서 도와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한 장이 더 넘어갔네요.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청소년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결론을 내리면 결국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문제 해결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협업이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사례관리사 그리고 센터에 있는 고위기 전담 동반자 그리고 센터의 종사자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통합 사례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유관 부처나 유관 기관과의 또 관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앙 부처에서의 협의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사회에서 실무자들 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그 장학사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 하나의 키로에 온 마을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 그리고 지원의 방향을 설계하고 또 제공을 해서 결국 사후까지도 관리해주고 도와준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또한 한편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망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차주환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그래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문 그래도 하나씩은 드리고 또 각 기관 대표 발표자분들이 답변 짤막하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이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우리가 저기 파주시도 선도적으로 진행한 센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위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분께서도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셔서 질문하신 거 아닌가 나름 추론해 보는데요. 네,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의 그 연계팀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고위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그 의도의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 구성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지역사회하고
연동을 한 연계 가능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경험자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고위기 맞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인력 지원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이제 연계 지원 팀에서 하거나 혹은 이제 동반자 선생님들 사례를 하셔야 되는 동반자 선생님들이 또 투입이 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청소년 지도위원, 그러니까 뭐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또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제 본인들께서 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활동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분들 통해서 이제 김치, 김장 지원 같은 것도 좀 같이 해보고 또 그분들이 이제 뭐 그 텃밭 같은 데 이제 재배 같은 거 하실 때 저희 청소년들을 좀 불러서 같이 프로그램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지역의 멘토들, 그러니까 민간을 활용하는 멘토들을 좀 활용해 본다든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경제 지원들 또 일터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이제 사업들을 이렇게 직접 뛰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정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뭐 해마다 이렇게 뭔가 계속 간의 수공업처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효과를 보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저희가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좀 실효를 거둔 거는 사례 회의를 루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례에 대해서 일주일에 최소 두 번은 사례 회의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문제가 심각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뛰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는 좀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질문은 강서향천교육지원청 그 심정아 장학사님한테 드리는 건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미기학생보호협력체계 그 CMP가 이 청소년 안전망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소년 안전망과 교육지원청의 그 어떤 위기 학생 보호 협력 체계가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조금 전에 그 차주환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위기사안이 발생했을 때 먼저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자 중심으로 이 청소년 안전망과 생명존중 프로젝트가 협력하여서 그 위기학생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의 이런 성과 공유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생활교육 지역협의체와 같이 유관기관끼리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제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차주환 부장님께 이제 질문인데요. 오늘 이 얘기 주신 그 위기 청소년의 증가는 사실 현장에 있는 실무자 선생님도 이제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이 청소년 안전망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현장 실무자 선생님에게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어떤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결국은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어떤 노력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뭉쳐져서 소중한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안전망팀 그리고 센터에 이렇게 자문도 하고 또는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뵈면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그 환경이나 그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애쓰시고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받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우리 센터와 지자체안전망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힘내시고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모든 그 발표의 결론은 사실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강서구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이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풀 수 있도록 그날까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하며 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이렇게 청소년 안전망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청소년 안전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대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 또 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과 공유회를 위해서 준비를 끝까지 해주신 분들에게도 많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계속 강의를 들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추운 겨울날 혹여라도 밖에 있다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를 제 마음으로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요. 1부 쉬는 시간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종료 후 나가는 방송하면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댓글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방송 종료 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안내드릴게요. 댓글로 보내드리는 링크를 눌러서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방송 종료 후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서구 청소년 안전망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MC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